두장을 제거합니다. 위험 보상. 많이 아프니까 조금 엘리트 안 만나고 싶은데. 여기 불 보고 엘리트 보고. 네, 물음표 많이 보면서 압축 노래 보죠. 육각 아닌데요? 현실로 보십니다. 바로 압축하고 독백으로 갈까? 이제 발놀림 나오면 되는 거 아뇨? 아씨! 으악! 50원! 에베리양님 반갑습니다. 성직자 저거 일부러 수상점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닐까? 걔도 화났겠지. 일단 엘리트 잡기에 좋은 덱은 아니니까 엘리트한테서 멀리 떨어지겠습니다. 교회 매점이었던 거임. 오케이. 신경독. 돈은 못 준다. 압축해야 돼. 독재 하나 더 넣는 게 낫으려나? 젠장. 쿠션 빼야 되나? 포션 악기 똥인가? 엘리트에서 포션을 써야 될것 같거든요. 맹독이 먼저겠죠? 하필 저기서 나오냐, 저게.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덱 짜면 2층 가서 죽는데. 2층에 무서운 양반들이 많아서.
아이고, 제비가 나오네. 드레스. 2층 가서 딜좀 챙겨 오려면은. 자야겠다. 강화가 필요한 카드를 좀 많이 찍은 것 같아요. 한대 맞자. 어떻게 저렇게 수비 카드 세 장이 나란히 밑에 깔리냐? 뭐 첨탑에서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아첸장. 이곳은 첨탑이기 때문에. 폭주 나왔네요. 아니, 왜 이런 것만 나오지? 어떡하지? 드리퍼 짚고, 염주 믿고, 물음표 런 할까? 독고 너무 미래 없는 것 같아요. 하긴 지금 뭘 해도 미래가 없네. 역시 덱 이렇게 짜면 안 되겠다. 일단 궤도 강화하고, 아이고 참. 최대한 몹 잡지 맙시다. 아, 나 죽는다. 이렇게 물음표 로드 있네. 현돌 집 없으면 여기서 뒤졌음. 얘들 왜안 때려? 아니, 왜 자기 개발 안 하고 때리기만 해? 공격 카드 몇장안 집었는데 저렇게 다 잡히네. 와, 안 맞았다. 그래서 쫄보처럼 파멸을 짚는다? 아니면 흐릿함으로 욕심을 부린다? 띠용.
아니, 프레츠에 던지지 말걸. 프레츠에 던진 거는 좀 실수네요. 다시 할까? 그놈의 프레츠. 내가 왜 프레츠를 썼을까? 프레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반사신경.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차라리 전략가 하면 죽겠는데. 편직할 제거. 강화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강화할까 그냥? 아니야, 압축하자. 아휴, 이거 저거 뭐 저거 발놀림 안 나오나? 왜 사일런트는 발놀림 말고 방법이 없냐? 다리 걸기 이런 거? 상점 두개 봐서 두장더 지울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극한 압축 욕심 간다. 네, 욕심 가득. 욕심 부린 덱 특성 죽음. 독지도 이제 슬슬 약발 떨어지네. 네, 그래도 수비 지우는 게 낫겠죠. 아니, 지금 수비 카드가 더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격 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추 비슷한. 거기다가 흐릿함도 있음. 네, 독지 세워도 되겠지? 아씨, 내 흐릿함. 편지칼이나 먹어라. 집중을 지금 짚고 나중에 고개를 찾을까? 아, 근데 저게 뿔로 나오니까 되게. 당장 쓸모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집어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강화할 거왜 이렇게 많지?
피지컬로 두개 다짐는 거 그것이 정답. 탈출구 진짜 핑핑이 때문에 싫어하는데 그래도 지금 씁시다. 저 프리즘 같은 건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다른 직업 카드가 나오는 아이템이죠. 아이템이 아니라 유물. 네프레츠야 임마. 시체 폭발 내놔 임마. 프리타임으로 수비나 더쌀걸 그랬나? 전턴에 수비 더 쌓았으면은 어? 아하,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었구나. 아하. 다음 턴 그 비비니까 수비 올려놓고 이러면 높이격인가? 퍼펙트 했죠? 지금 전부 스킬 카드라서 오예 찬상의 대단원이다. 대단원 써야 되나? 달팽이 때문에 써야 되나? 찬상이 나은가? 처음부터 큰 그림 오지게 그린덱이라 그런가. 네, 준이님 반갑습니다. 네, 전략가 찾아볼까요? 총매도 찾아야 되고. 나왔다. 근전도 나왔다. 고개도 나왔다. 고개 써야 되나? 지금 전문성이 있어서 고개 굳이 필요 없죠. 필요한가? 나중에 전략가 쓰려면은 필요하긴 한데. 하하하님, 관로 감사합니다. 여는 매턴 두 장 버리고 호스트 하나 더 줍니다. 아, 이번에도 쫄보 루트로 가겠습니다. 상점 가서 두 장 지우고 불 보고
염주를 위한 완벽한 루트가 있군. 수비나 지우면 되겠죠. 아, 유독 쓸 걸. 원래 한장 버리기였다가 너무 사기여서 너프 먹었어요. 한 장은 너무 좋고 두 장은 구려. 아, 내장 해체. 1차 보상? 허허. 1차 보상만 버리자. 아, 재생 포션 살 걸 그랬다. 커피라서 회복도 안 되는데. 1층에서 왜 그렇게 쫄보처럼 돌아다녔는지 잠시 깜빡했네요. 커피라서 쫄보처럼 다니고 있었는데. 바로 불에서 폭주부터, 아니, 촉매부터 강화를 하고. 이제 뭐지, 우지? 생존자? 수비? 대체는 단일딜 높아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핑핑이 드레츠의 뽕맛이 너무 좋다 지금. 신경톡 씌워버릴까? 인공물 두 마리 빨리 깔 때 좋을 것 같긴 한데. 발놀림 하나 안 나오나? 총매 바로 재련하고. 엘리트 하나 갈까? 이거 저거 커피 드리퍼라서. 아이, 커피 드리퍼 아니면 엘리트 지금 갔을 텐데. 엘리트 피합시다. 여기서 체력 조금만 깎여도 보스 2연전 하면서 난리 날 텐데. 커피 드리퍼밖에 없었거든요. 아, 뭐야 미친, 왜 저렇게 세.
맹폭족. 이거 폭주랑 써야 됩니다. 아무튼 그럼 이런 젠장. 갈비지겜. 편집할 촉폭. 예비는 지금은 필요 없겠죠. 아니 구불구불한 길이다. 이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광기 받는 거 지금 코스트 얻어올 수단도 없고 드로우가 생각보다 있어. 전문성이랑 고개랑 궤도도 있고. 아씨. 아니 공격 카드 없는데 숫돌 잡히는 거 이거 패치 픽스 해야 됩니다. 이거 픽스 해야 됩니다. 에, 잠도 못 자는데 강화하죠. 할만하다. 그냥 돌이잖아, 스토리 아니라. 야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래 아 그래 안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같은 게 폭속 간다. 넌 죽은 목숨이다. 오마야 뭐 시네이루. 편안. 랑 죽음. 네다십. 고개 맹독 난분사. 그럼 이제 불 가면은 아무것도 할 거 없지. 어, 조교화석 좋다. 야, 이거 체력 안 차지, 이거? 부들부들. 떠난다. 둘 다 의미 없다. 첫 턴이 안 좋았네. 와, 핸드 완전 망했는데? 광기가 드로우랑 같이 잡히질 않아서. 아씨, 1대 맞았다.
와, 드루가 이렇게 싹다 배신 때려. 퀸전도 있는데. 시폭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넣을 수 있지? 지금이다. 폭맹촉을 이번 턴에 넣고 다음 턴에 시체 폭발 넣으면 되죠. 아닌가? 계산해봐야겠는데. 21, 60, 180. 맞지? 계산 맞지? 아, 달팽이야. 얘는 폭촉 잘 잡아야 되죠. 팔로 감사합니다. 아이, 흐릿한 못쓴거 진짜 아까운데. 이거 버퍼로 한턴 맞고, 아니 시원장. 야, 너왜세번 때리냐? 이러면 또 퍼펙트는 못 하겠네. 아니, 원래 디버프 걸고 나서 단타 때리잖아, 저렇게. 아, 똑똑한 달팽이. 이제 천천히 가다가 폭주 총매에 한번 넣으면 끝난다. 딜리님 반갑습니다. 깔끔. 포션만 몇개 있었으면은 퍼펙트 문제 없었을 텐데. 하도 맞고 다니고 엘리트도 못 잡아서 점수는 2000점 초반대일 것 같네요. 아니면은 2000점 못갈 수도 있어. 아, 2000점 못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에, 1900? 과연? 1800? 세상에, 2000점도 못 갔어. 엘리트 다 피해 다녔죠? 엘리트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 1800. 에, 그에 비해서 덱은 좋아요. 이게 초반부터 그냥 미친 듯이 욕심 부려가지고. 사실 이렇게 짜면 안 돼. 덱을 이렇게 짜면 안 돼. 아무튼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그냥 욕심 잔뜩 부려서 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광기가 그렇게 필요가 없었네. 폭주 총매 변전까지 있었으면은 광기를 넣... 아 근데 전문성이랑 같이 잡혔으면은 광기 다 털어버릴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입시 욕심댁. 어제 하던 그 게임 다 했습니다. 공격 카드 프레츠랑 무력화 탄두 장. 숫돌. 그냥 돌. 받아보신단다. 와 미쳤다 큐큐큐큐. 아이고 와 6개월 네이크리니 차 구독. 미개월 구독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소리 왜 이렇게 크게 돼 있지? 아 네이크리니 미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소리 조금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개월 구독 감사합니다.